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외국인과 결혼해서 살면 특이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만난 한국 사람들이 독어나 영어를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 상황 중에서 병원과 관련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의사들도 있지만, 영어로 말을 잘 못하거나 수줍어서 말하기를 꺼리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인 남편이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 제가 늘 동행해요. 접수 직원에게 가서 제가 접수를 하고 남편과 진료실에 들어가요. 의사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가 진료실에 같이 있거나 대기실에서 기다리거나 해요. 다행히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료 과목의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영어를 엄청 잘 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떠난 부분에선 제가 동행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다 보니까 병원에서 남자들만 가는 곳도 저는 가보았어요. 그리고 구강학 안면외과에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10곳 이상 놓고 수술할 때는 저도 몸에서 진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통증이 상상이 되고 제가 주사 맞는 것이나 피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인 남편이 당연히 힘들지만 저도 좀 힘들어요. 한 번은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부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수술의 이유와 수술의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해부도 사진을 보지 못하거든요. 결국 선생님은 실제 근육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린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건강하고 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웃긴 게 있는데, 제가 의사의 처치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통역하는 거였어요. 제가 임신 초기에 독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출산 한달 전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려고 귀국했었어요. 남편이 분만실에 동행하고 싶어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탯줄도 자를 것인지 여쭤보셨어요. 남편은 탯줄도 자르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자연 분만을 해보신 분은 산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제 팔과 다리가 제 몸의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감각이 없고,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태어나자 남편분께 지금 자르라고 하세요라고 하신 말씀이 들렸어요. 저는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상태였지만, 여보, 지금 잘라. 선생님께서 자르래. 라고 통역했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